숟가락 통에 있는 자체가 찝찝하지 않나요? 똥꼬에서 똥꼬로 부악! 남이 똥 싸고 나서 물 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. 용기뚱을 닫고 내려 그러면? 원래 닫고 내린다고? 까다로운 사람들 많네. 이기적이고 뭘 상식하게.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거 찝찝하지 않나요? 젓가락 통이 있는 자체가 찝찝하지 않나요? 남들이 어떻게 보면 씻지도 않은 손으로 거기를 뒤적거리고 만질 건데 제가 뭐 깔끔해서 드린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이제 감염 전파원이 될 수 있을 건데 세팅해주는 거는 어떻게 뭐 관리할 수 있다 쳐도 그건 아예 관리가 안 될 거란 말이지. 입구 손잡이도 발로 여시나요? 그걸 손으로 열어가지고 그거를 다 뒤적거렸단 말이야. 생각해봐. 여러분 입구 손잡이 손으로 연 다음에 그걸 입에 넣고 쪽쪽 빨진 않잖아. 수수통이 아무리 관리돼 있다라도 손님이 직접 짙게 만들어 놓으면 그 순간 오염이 된다잖아.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.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자 생각해봅시다. 보통 근데 우리가 만질 때는 여기 이 부분에 손 안 닿게 하려고 하잖아. 왜? 여기 손 닿으면 뭔가 부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여기 손잡이 쪽으로 만지려고 노력합니다. 근데 자 여기 같은 경우 두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. 그 두 가지 이유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통을 안 씻기 때문에 입에 닿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어디 안 닿게 하는 거지.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집 꽤 있어요. 이게 더 위생적이거든. 근데 또 어느 업소에서 이 통을 씻겠습니까? 나 절대 안 씻는다고 생각해. 그냥 모자라면 채워넣기만 하지 이게 no. 나 씻어 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. 그리고 옆에 서랍으로 달린 거 있죠? 서랍으로 달린 그건 씻을 수 있을 리가 없어. 그거는 아예 뭐 애초에 일체형이잖아요. 나무로 돼 있고 그 나무에 올려있으니까 씻을 수가 없지 애초에. 몰랐으면 좋았는데 알아버렸다 이제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자면 위생의 폭이고 가볍게 생각하자면 밥맛 떨어지는 거야. 그러면 밖에서 뭘 먹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찝찝한 부분이 최소화되는 게 좋아요. 사실 먹을 때 이렇게 세팅해주는 집 뭐 알바가 손을 어떻게 했건 간에 적어도 알바는 프로잖아. 그 돈을 받고 이제 그걸 해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뭐 위생 관리를 신경 쓰겠지.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손님들은 절대 아니라고. 손님들은 뭐 코 이렇게 만지고 똥 닦고 와가지고 그냥 아 오늘 뭐 먹지 하면서 뒤적거리고 알바 해봄? 그러니까 지금 알바 해봄이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이 알바할 때 개판으로 했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?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위생을 따지잖아. 특히나 이제 요거 올려놓을 때 내가 그냥 먹을 때는 대충 쓰는데 남들한테 줄 때는 이렇게 줘야 되잖아. 이렇게 해서 테이블 위에 입 닿는 부분 안 닿게. 근데 요거도 가불기죠. 왜 가불기냐면 휴지에 형광증백제 들어있다. 형광증백제 들어있기 때문에 가불기예요. 이제 안 올리면 상에 들어있는 세균, 올리면 형광증백제의 압박. 그러니까 제일 이제 편안한 거는 앞접시 위에 이렇게 제사상 세팅. 자 생각해봅시다. 아우 아 감기가 도나? 먹지 않습니다. 이런 상황 없을 것 같나요? 아 오늘 똘산 방송 보기 전까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만 불편할 수 없지. 그래서 요즘 그 기침할 때 손으로 가리고 하라고 안 하죠. 이렇게 기침하라고 하죠. 그러니까 손으로 기침하면 손에 묻은 게 딴 데 묻으니까 손으로 막으라고 안 해. 이제 기침할 때 이렇게 막으라고. 다른 데 보는 게 훨 낫다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비상대잖아요. 그 영화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였거든요. 가장 잘 비주얼로 나타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기침일 때 입자가 커져 나가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웃고 떠드는 사이 콧구멍으로 쏘. 아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빵 끼는 것도 비주얼 시키면 막 똥꼬에서 똥가루 부악 쏟아져 나면서 똥가루가 막 펼쳐지고 그 똥가루가 코 속으로 막 쏙쏙 들어가면서 코에 점막에 똥가루가 쓱 녹아들면서 이제 똥냄새 이러면서 공기청정기 앞에서 빵 굽힌 적 많은데 반성하겠습니다. 야 근데 공기청정기 앞에서 빵 굽히면 빵 냄새 안 난다. 신기하더라고. 아이 저런.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신경 안 쓰고 살면 행복하거든. 근데 신경 쓰기 시작하면 피곤해지고 특히나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내가 꼴뵈기 싫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막 이게 때문에 위생 다 조졌다 이런 생각 들고 그게 이제 좀 참 슬픈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제 최고로 신경 쓰는 거 화장실.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열쇠 있는 집 진짜 너무 싫어. 그러니까 뭐 버튼까지는 애가 뭐 어떻게 산다고 치는데 그 열쇠는 진짜 못 참겠어 솔직히. 더러운 페트병에다가 이상한 막 테이프 막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덜렁덜렁해서 그거를
밥 먹는 도중에 잡고 가서 손 씻은 다음에 물 묻은 손으로 그걸 만져가지고 그거를 다시 걸어놓고 다시 밥을 먹을 자신이 없어. 솔직히 말해서 나만 찝찝한 거예요 그거. 어? 아 그렇구만. 공용 화장실 양변기 길쭉한 쇠로든 레버벨로 밟아서 내리는 사람 많은 거 다들 알고 있었음. 아 그거 손으로 내려요? 손으로 내려본 적이 없는데 그걸? 딴 게 아니고 손으로 내리기에 굉장히 압력이 세지 않나? 아 그것도 있어 맞아. 쭈구리 맞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면 무조건 발로 밟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그게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발로 밟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는 그냥 그거 보면 그냥 발 스위치거든. 이거 그래 난 이거를 발로 밖에 손으로 내려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? 저건 손 아냐? 저걸 왜 발로 해? 어떻게 발로 누르? 어 그냥 이렇게 밀려 되는데 그냥? 아 참고로 이건 손으로 내립니다. 저는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. 남이 똥 싸고 나서 물 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해봤어요. 이걸 손으로 내리는지 발로 내리는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. 왜냐면 이거를 제가 물 내릴 때 뭘 쓰는지 봤으면 제가 뜻이 있겠죠? 이거는 아마 세대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때문이냐면 저는 이걸로 이 레버를 먼저 봤거든요. 이건 무조건 발로 밟았거든. 공중 화장실에 양변기가 없었어요 아예. 저런 거지 발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. 이 버튼은 발로 밟는 거다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냥. 자세도 솔직히 이상하잖아. 보통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하자면.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를 발로 누르냐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발로 누르거든요. 이제 손으로 누르는 아 손으로 누를 생각은 환상하기실래 이거. 저기 머리 위치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눌러야지. 독독 이렇게 똥 싸고 나서 아 충격 받았습니다. 남들이 제가 똥 싸는 거를 지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. 미안합니다. 손으로 누르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진짜로. 그래서 이제 요 스위치를 그러면 손으로 딱 내린 다음에 손 안 씻고 와가지고 젓가락을 돌삼은 이상한 데서 억지 부리네. 야 이게 억지야?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시나리오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레버를 누르는데 힘과 압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발로 누를 정도는 아니다. 작업할 때도 플래시 밸브에 달린 레버를 손잡이라고 부른다라고 전했다. 어차피 밖에 나가 손 씻을 거 아니냐. 발을 왜 사용해. 니들이 그렇게 깨끗해. 깨끗한 척 하지 마라. 손으로 내리는 것은 당연. 발로 하는 것은 이기주의 몰상식입니다. 발로 내리는지 처음 알았다. 지금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발로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. 인간은 손을 사용하고 짐승 새끼들은 발을 사용하는 거지. 아니 그래 나도 억울해. 아니 발로 바닥에 발로 밟으라고 만들어진 그거를 왜 올려 새끼들. 뭐 때문에 올린 거야 원래 발로 밟는 거를. 억울하네 생각해보니까. 봐봐 이거 누가 봐도 여기에 딱 인체공학적으로 그냥 통 누르면 되게 돼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렇게 사이코 크러쉬어 하면서 눌러야 되잖아. 이렇게 해서 눌러야 되잖아. 말이 안 되잖아. 이거 설치한 업자가 잘못했네. 나는 잘못 없는데 이거 설치한 업자가 잘못했다 이거. 이게 기사 도서관에서 발로 내리는 사람 보고 깜놀한 일인. 이놈의 새끼 이거 어떻게 봤어 이게 이거. 나 어릴 때 저기에 신고해야겠다 이거. 이런 것도 있다. 변기 뚜껑 열고 물 내리는 사람은. 변기 뚜껑을 닫고 내려 그러면? 원래 닫고 내린다고? 아니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리는 사람이. 저는 변기 뚜껑은 그냥 사람들도 있다던데 뭐. 이거 또 뭔 소리야. 나는 그 변기 뚜껑은 나한테 있어서는 그거야. 여기 똥이 들어있을까요? 안 들어있을까요? 가차 그 게임하라고 있는 건데? 열면 진짜 저런 느낌 들어. 막 인디아나 존스 막 이런 데서 보물상자 열면 갑자기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불빛 팍 하면서 와 이러잖아. 막 그런 것처럼 막 열면 후끈 어우 씨발 이러면서 닫을 수밖에 없는. 진짜 닫고 내려요? 여러분 싸고 나서 그거 닫고 물 내리고 다시 열어놓고 이런다고? 리얼이야? 열고 내리면 세균이 2m까지 튀어? 무조건 닫는다고? 그러면 그 세균이 전부 변기 뚜껑에 있고 그 변기 뚜껑에 다 묻어있잖아 그러면. 와 변기 뚜껑 닫고 내리는구나. 까다로운 사람도 많네. 그래서 그 변기 뚜껑 닫은 손으로 다시 그 가가지고 젓가락 이렇게 하고 손은 왜 안 씻는 건데? 손 씻을 때 변기 잡은 손으로 레버 딱 올린 다음에 손 씻고 나서 그 레버 다시 만지는 순간 다시 그 똥가루 다시 묻어가지고 그 똥가루 다시 화장실 손잡이 잡고 기만 하고 있고 들었다 들어봐. 들어와.
성공했다. 이제 내가 모든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했네요. 조금 전에 이제 그럴 거면 왜 밖에서 먹느냐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막 더러워서 난리 나고 있네 지금. 아 그래 여러분 다들 위생 개념을 찾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분 좋습니다. 이기적이고 뭘 상식하겠어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